양념장을 만들게. 자, 양념장입니다. 이 고추장. 비율도 중요하죠. 자, 고추장 두 큰술 정도. 두 큰술. 고춧가루 두 스푼. 여러분, 여기 쌈장이 들어가요. 아, 쌈장이요? 어? 쌈장요? 고추장의 텁텁함을 쌈장이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식용유. 식용유요? 식용유가 좋아한다고요? 아, 약간 그 볶을 건가 보죠, 그 양념을? 아, 양념을 볶는 게 아니라 고기에다 양념을 입혀서. 아, 그래요? 돼지를 볶겠습니다. 지금 이제 돼지 그 생강 그 술에 이제 잡내가 없어졌고요. 그 돼지를 지금 건져가지고 양념에 버무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당긴? 5분에서 10분. 5분에 10분 정도. 참기름을 넣고 네. 한번 볶을 거예요, 살짝. 자, 참기름을 처음에 넣는 거는 잡내와 그 향을 잡기 위해서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는 거는 고소함을 내는 거예요. 잡내를 또 잡아주는. 그렇죠. 초벌을 하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기가 막혀요. 아, 벌써부터 맛있는데. 우리가 이게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렇죠. 근데 진짜 참기름에 볶는다는 생각은. 아, 그럼 진짜 엄청나지죠, 맛이. 오. 참기름이 잡내를 잘 잡아줘요. 그리고 참기름 넣고 볶는 거는 처음에는 참기름 냄새는 다 날아가요. 채소. 채소도 한번. 아, 볶아줘야 됩니까? 네. 볶아줍니다. 고추하고 대파만 빼고 다 넣어줍니다. 버섯입니다. 살짝 색깔을 입혀주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볶아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쌀뜨물. 쌀뜨물 1리터를 넣겠습니다. 1리터. 자, 쌀뜨물을 왜 넣느냐? 쌀뜨물은 그 쌀을 씻은 전분 성분이 있어요. 쌀뜨물 속에. 네. 그 쌀뜨물이 또 고기에 잡아주는 데를 잡내.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찌개의 농도도 잘 맞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쌀뜨물을 넣어요. 여기에 감칠맛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다시마를 한 장을 넣어줄게요. 센 불에 3분. 중불에 3분. 3분? 약불에 3분. 3, 3, 3. 99분인가요? 네? 9분? 네, 9분. 3분, 3분, 3분 딱 끓이면 가장 이상적인 맛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인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알토란 주부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네. 네. 감자가 다 익었다고 합니다. 저대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양념 됐어. 감자 조림 됐을 것 같은데. 요거를. 간장물은 버리는 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간장물은 넣을 필요가 없죠. 투하. 바로 넣어요? 그리고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중불 양념. 맛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맛있겠다.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3분을 끓입니다. 고추장찌개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빨리 먹어달라고. 이것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야, 오늘 진짜 노하우가 응집돼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소를 넣고 한 소끔만 한번 끓이겠습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맛있겠다. 침 넘어간다. 선생님, 여기 사리 추가 가능한가요, 오늘? 사리 추가 가능합니다. 수제비. 저희 동네가도 얼큰 수제비라고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맞아. 비슷한 것 같아요, 수제비 들어가면. 맛있겠다. 매운 수제비. 아니, 근데 이 안에 들어간 호박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같이 이렇게 탁 떠서 국물이랑 먹는 그 맛이. 그 야채를 으깨갖고 같이 밥에. 감자를 또. 완전 식품. 자, 끝났나요? 해서 잡내 안 나는 한돈 전지살로 만든 고추장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만 원의 행복, 만 원어치 한돈 앞다리살 첫 번째 요리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돼지고기를 생강술에 재워 부드럽게 하고 잡내도 제거한다. 감자는 간장물에 담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밑간 해주고 전분기를 빼준다. 찌개는 센불 3분, 중불 3분, 약불 3분에 끓여 깊은 맛이 나게 한다. 자,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고추장찌개를 검색하세요.